여성들 암에서는 가장 많은 암이 유방암인 거죠. 이 나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40대 때가 가장 많아요. 뭐 때문에 환자분이 유방암이 생겼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10만 명당 몇 명이 생기냐고 할 때 우리나라가 64명 정도 되고, 다행스러운 거는 사망률이 10만 명당 따지면 대단히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발생률은 평균보다 높은데 치료를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많은 발병을 하는 나이대가 40대예요. 또 문제는 30대 유방암입니다. 보건의료 쪽이나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어찌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유방암에 걸릴 수 있고, 임신을 하는 도중에 유방암에 걸릴 수 있고, 지금 아기가 아주 어리거나 이제 겨우 초등학교? 그럴 때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사실 유방암은 명확한 그 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러이러한 경우들에서 유방암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가장 기본은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에요. 초경이 빠르다, 폐경이 늦다 그러면 긴 기간 동안에 여성 호르몬 노출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출산을 하는 동안은 월경이 사라지죠. 모유 수유하는 동안도 우리가 월경을 잘 하지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좀 짧아지게 만들면 좀 예방이 되고, 그게 길어진다 그러면 그런 발병률이 좀 더 높더라는 거죠. 비만인 경우는 폐경 후 여성한테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그 소스가 지방 조직들이 많거든요. 비만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경우가 될 수 있고, 폐경 여성에서는 특히나 그게 원인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술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고, 유방암 때문이 아니라 모든 암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은 괜찮고 두 잔은 나쁘다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술은 나쁩니다. 전체 유방암이 한 5에서 10% 정도는 특정 유전자의 변화가 원인이다라고 알려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방암 유전자는 저렇게 BRCA1, 2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런 검사해서 그러면 유방암을 미리 예측하냐, 이런 건 아니고, 유방암 환자 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가족력이 없다 그래도 양쪽에 유방암이 생기거나, 난소암이 있는데 유방암이 또 생겼다든가, 아니면 남자 유방암이라든가, 우리가 특정 타입의 유방암이 좀 젊은 나이에 생기거나, 40세 이전에 생긴 모든 유방암, 그럴 때는 이제 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에 맞으면 유방암 환자분들이 산정 특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유전자 테스트를 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유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소엽이라고 부르고, 만들어진 모유가 이렇게 관을 타고 유두로 전달되는 그게 유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엽은 공장, 유관은 우리가 길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요 공장하고 길에서 세포들이 변화된 게 유방암입니다. 파이프든 공장이든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걸 뚫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기는 암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상피내암이 생겼다고 반대편으로 가지는 않죠. 대신에 그 오른쪽 유방 내에서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되게 커질 수는 있지만 상피내암은 그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곧 암에서 제일 나쁜 전이가 없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한 80%, 90% 유방암은 요 침윤성 유방암이고, 저 암세포들은 자기 울타리를 뚫고 나와서 혈관벽도 뚫고 림프관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침윤성 유방암은 전이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암마다 이게 기준은 다르지만 침윤성 암의 크기, 림프절 전이 여부와 개수, 타장기 전이가 있나 없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0기부터 4기까지가 있는데, 0기는 아까 말씀드린 상피내암, 딴 데 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0이라고 붙였는데, 그거는 1cm짜리든 5cm짜리든 10cm짜리든 그 전체가 상피내암이면 다 0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기부터는 침윤성 암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2cm부터 5cm까지를 나눠서 1기냐 2기냐가 좀 달라지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개수가 몇 개냐라는 부분, 중심부로 들어가 있거나 멀리 가 있는 림프절 전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 2, 3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4기는 다른 장기까지 가버리면 그거는 이제 모든 암이 비슷하지만 4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다가검진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 저희가 권해드리고, 생리가 끝나고 한 3일에서 7일 사이 정도, 본인이 느낄 때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자가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폐경이나 임신이 되면 이제 월경을 안 하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내 가슴을 좀 관심 있게 좀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세는 그냥 편안하게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팔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유방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이제 뭔가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구부렸을 때 어떤 자세 변화에 따라서 유방의 어떤 모양이나 피부가 달라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자세를 저렇게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만져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손가락을 좀 펴서 하라는 거거든요. 유방 전체를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좀 정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앉아서와 누워서는 유방의 어떤 좀 더 잘 만져지고 안 만져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군데를 우리가 꼭 전체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만져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비대칭이라든가 피부가 되게 귤껍질처럼 구멍이 나는 것처럼 하면서 되게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의 유방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는 없지만 피부의 변화가 그렇게 올 때도 있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색깔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프지는 않은데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두 쪽은 이제 한 번씩 짜보라고 하는데 그냥 지그시 눌러보는 건데, 분비물 중에 내가 짜지 않아도 이렇게 브라이나 묻어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럴 중에 꼭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는 되게 붉은색이나 커피색처럼 검붉은색, 그런 색으로 나왔을 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맑은 색이나 약간 노란색이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분비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거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해봤다는 경험이 쌓여야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라는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나 촬영을 하시면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어느 부분이 조금 더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보통 초음파를 볼 때 그 자리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함몰 유두는 아시겠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갖고 있던 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 그 유두가 함몰됐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유두가 갑자기 땡겨져서 안으로 함몰이 되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보면 유두 아래에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유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방 촬영인데 우리가 양쪽 유방을 위아래도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해서 내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방 촬영이 훨씬 더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석회를 찾아내기 때문에 유방 촬영을 가장 기본으로 하시라고 하고, 저 석회하는 양이 적을 때는 초음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유방 촬영이 석회화를 훨씬 더 잘 봅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는 이런 식으로 형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경계가 울퉁불퉁하다, 뭐 아주 매끄럽다, 그리고 크기가 몇 센치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겨드랑이 쪽에 있는 림프절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림프절의 모양을 보면서 혹시 유방암과 관련된 림프절인지 아닌지도 판단해낼 수가 있고, 조직검사는 아까 사진에서 뭔가가 의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바늘로 찔러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포검사가 있고 조직검사가 있고 좀 더 큰 바늘이 들어가는 진공보조와 생금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 유방암을 진단하려면 조직검사 이상은 되어야만 돼요. 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성질이 여성호르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여성호르몬을 떨어뜨릴까가 항호르몬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성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은 잘 안 자라고 재발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10명 중에 6, 7분은 여성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고, 선행하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항암을 했더니 없어졌어요가 있는 거예요. 암이 사라졌어요. 그걸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저렇게 사라진 경우가 예후가 더 좋다라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약을 먼저 써서 저렇게 없애고 수술하겠다라는 거죠. 헐투가 많은 유방암은 유방암이 되게 잘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헐투를 간이하는 암들을 죽이는 약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게 항암제하고 달리 다른 세포들은 좀 덜 다치게 하면서 헐투가 많은 유방암들만 죽여버리는 약들이라서 요즘에는 표적 치료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는 유방을 부분 절제하면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 전절제일 때는 일부에서만 하게 돼요. 항암제 할 때는 항암제를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인데요. 수술은 크게 유방을 부분적으로 떼는 거, 전체를 떼는 거, 전체를 떼면서 복원 수술하는 거, 겨드랑이 림프절도 조금만 떼는 거, 많이 떼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덜 떼는 방법으로 하는데도 우리가 예후가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유방 보존 수술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한 70%, 65%, 전절제가 이제 35%,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절제를 하더라도 이제 보형물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등에 있는 근육을 돌려서 하기도 하고 배에 있는 근육을 올려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요즘은 복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절제할 때 크게 상처가 남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끝에만 한 6cm, 7cm째고 이렇게 로봇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지만 저것도 이제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됩니다. 국가암에서는 암 예방 수칙입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지만 잘 보시면 간단합니다. 특별히 뭘 먹으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잘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골고루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지키려고 하세요. 왜? 공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돈 공짜로 하는데 효과는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검진을 1년에 한 번씩은 2년에 한 번씩 꼭 하시라. 다양하게 음식 먹고 잘 운동하고 즐겁게 살고 하지만 그 방향이 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검사를 한 번씩 받아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한번 시험 치는 겁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은 꼭 하셔야 되고 다행히 유방은 그 검사를 매달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다. 그게 대단히 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늦게 발견할수록 상대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자가검진과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로 유방암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